뾰족한 가시가 수없이 달려있는 선인장을 낙타는 야무지게 씹어먹는다. 어떻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인장을 씹어먹을 수 있는 걸까? 낙타는 단단하면서 유연한 입술로 먹이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낙타의 입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연상시키는 돌기들이 빽빽하게 존재한다. 덕분에 가시가 많은 선인장을 씹어도 입속을 보호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목안으로 삼킬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낙타는 여러 개의 위장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소화 시스템으로 섭취한 식물을 느리고 철저하게 소화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선인장뿐만 아니라 뾰족한 식물은 대부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낙타조차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달린 음식을 먹을 때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이가 부족한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점차 적응하여 선인장을 포함해 사막에서 섭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발달한 것이다.